나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. 뭐요? 둘이 다승을 했잖아. 첫 우승은 좀 얼떨떨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우승할 땐 그래도 첫 번째 우승했을 때 느낌도 있고 희정이도 연장에 들어갔었잖아. 다들 어땠어 마음이? 재밌었어 그때. 이미정? 오! 아 놓칩니다. 이야 들어갈 뻔했어요. 아 우리 있었으니까 오는 사람 재밌어. 근데 제가 연장이 처음은 아니거든요. 아마추어 때도 해봤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. 그냥 진짜 뭐에 씌인 것처럼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. 진짜? 그래서 그때 진짜 근데 긴장 안 돼 보이긴 했어. 저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재미가 있어서. 우승 세 개 했을 때 중에 제일 즐기면서 쳤던 게 그거야? 그쵸. 안 떨리고? 네. 아연이는 너 솔직히 그거 막콜 오케이 여쭈은행 마지막 콜 파퍼 떨렸지? 저는 시작부터 떨었어요. 아 그래? 진짜 막콜 파만 쳤어도 되는 건데 또 이제 아... 좋아요? 오! 좋습니다! 그러면 아무튼 떨었다. 응. 연장 때문에. 근데 그렇게 한번 빼고 나니까 안 떨렸어요. 화나서 그런 거 오히려 빼고 나니까 오히려 한방 맞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생각했죠 계속. 아 진짜 내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그때 왜 뺐지 이러면서 아 진짜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랬죠. 조아연? 네 들어갑니다. 연장 3차전 끝에 조아연 선수가 오케자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시즌 2승째. 그래서 두 번째 우승이 더 이렇게 실감나고 더 기뻤던 것 같아요. 그 약간 더 떨리고 하는데 더 뭔가 값지지 않아? 그쵸. 그리고 저는 오케이 때가 거의 저는 와이어 투 와이어예요. 아, 네. 아 맞네. 그래서 아. 더 막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. 내 피셜을 하자면 나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했어. 어, 알아요. 아. 맞네. 떨어집니다! 이승현! 생애 첫 우승! 데뷔 첫 시즌 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쥡니다. 근데 언니도 그러면 실감 되게 많이 났겠어요. 저처럼 우승한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언니 어땠어요? 언니는 뭔가 긴장하는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어. 나는 긴장을 많이 했어. 긴장이 딱 풀렸던 게 언제냐면은 17번 홀에서. 가속이 붙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위치입니다. 그렇죠. 이제 내리막인데요. 많이 벗어났어요. 17번 파퍼트 오늘 파세이블 93.8% 놓칩니다. 근데 17번을 내가 보기 치고 예림이가 이제 버디 친 거지. 아, 그때 딱 있었지. 바뀌었잖아. 그때 이제 모두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마지막 우승 퍼 장면. 언니 홀인원 했을 때는 언니 저 홀인원 하는 거 봤어요? 이렇게 흘러서 갔죠? 왼쪽인가 근데 그것도 쪽인가? 되게 신기한 게 홀인원 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 이미 오빠한테 차고 싶다고 오빠한테 아 진짜 내 차인데 이게 마지막 홀인데 이거 내 차다 오빠 오빠가 뭐라는 줄 알아? 야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가운데 못 쳐 야 나중에 돈 벌어서 사 그래야죠 하고 연습 수행하고 쳤는데 잘못 맞았어 그래가지고 아 근데 돌더라 이게? 근데 라이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박. 원래 소리면은 실수로 들어가는 거지. 그러니까요. 근데 치기 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갔던 게 진짜. 그차는 너의 데스티니.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홀인원 걸려있는, 이제 차 걸려있는 데는 힘 보지 말자. 자꾸 얘기를 해야 돼, 차 얘기를. 차 타고 싶다. 아, 그거 진짜. 아, 저거 내 건데. 저거 내 건데. 아, 진짜. 내 거 많았는데. 왜 안 왔지, 다? 홀인원 한 번 하고 나니까 괜찮지. 계속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진짜 파3에서. 아, 그러고 나서 다음 대회도 진짜 이만큼 붙여서 꺼졌어. 진짜 들어갈 뻔했었어.